안녕하세요. 사이클TV 이석주입니다. 저는 지금 시마노 듀라이스 R9100 테스트 캠프에 나와 있는데요. 나눅스 네트워크의 이동현 과장님 모셨습니다. 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네. 저희가 이곳 듀라이스 R9100 캠프에 나온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예. 바로 이제 올 여름 8월 달에 출시될 듀라이스 파워미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또 오지 않았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네네. 근데 이제 파워미터란 뭔가요? 내가 페달링을 할 때 어느 정도의 힘이 이제 가해지는지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힘을 쓰고 있는지를 예,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. 아 그렇군요. 예. 지금 여기가 파워미터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이게 파워미터가 있는데요. 예. 이 센서는 이 암에 붙어있네요. 예. 좌우측 크랭크 암에 실시간으로 그 파워를 측정해낼 수 있는 이 센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. 아 그렇군요. 예. 그러면은 이게 배터리, 그러니까 센서는 암에 붙어 있고 배터리는 어디 있는 거죠? 지금 이제 이 커넥터를 보여주기 위한 캡이 최초에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. 여기를 여시면 안쪽에 그러니까 엑셀에 예 배터리가 이 안에 이제 배터리가 네 내장되어 있습니다. 교체는 할 수 있는 건가요? 교체는 현재는 이제 불가능하고요. 네. 예. 계속해서 충전식으로 예,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게 한번 충전하면 몇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? 대략 한 300시간 정도라고 매뉴얼에는 나와 있고요. 네. 예. 그럼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충전을 하게 되는 거죠? 여기 좌측 이제 드라이브 사이드에 예. 그 축을 보시면 이렇게 볼 때 포트가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전용 포트. 예. 전용 포트에서 여기 충전 케이블이 들어 있는데요.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 이런 형태로 예. 그럼 이게 충전하려면은 자전거를 집에 가지고 들어와야 되겠네요. 꼭 자전거와 충전 케이블만 있다면 그 다음에 뭐 휴대용 배터리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충전 어디서든지 충전이 가능하십니다. 보조 배터리 생각을 못했네요. 네. 이게 이제 끝에가 USB니까는 예. 그냥 보조 배터리로 이렇게 밖에서도 쉽게 충전을 할 수 예, 있다. 가능하십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이 드라이브 사이드만 보고 있는데요. 예. 이 왼쪽 크랭크암 이건 예. 이제 조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최초에 기존에 이제 그 장착하던 방식과는 네. 굉장히 유사합니다. 비슷하게 장착을 하게 되는데 일단 좌측 논드라이브 사드에 크랭크 암을 장착을 해주시고요. 네. 그다음에 별도의 이제 그 장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툴이 이렇게 있습니다. 예, 두 가지가 들어 있고요. 그래서 고정하는 예전에 그 픽스 볼트가 있거든요. 픽스 볼트로 이 툴을 예, 제공해 드리는 툴을 이용해서 조여 주시게 됩니다. 그러면 예. 이게 지금 커넥터가 잘 들어가 커넥터가 딱 그 맞춰서 들어가라고 지금 이 플라스틱을 이렇게 장착하는 건가 예. 보죠? 커넥터를 좀 더 안정적으로 장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. 크랭크암. 네. 좌측 크랭크암을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예. 그렇군요. 네. 예. 그리고는 이렇게 포트를 커넥터를 여기 네, 예, 딱 딸깍하는 소리가 나면 네, 네. 완성이 된 거고요. 네. 이후에 이제 아우터 캡을 네, 네. 예, 캡을 씌워주시면 네. 장착이 끝나게 됩니다. 요 나사는 이제 나중에 조여줘야죠. 네. 네. 이후에 이제 조여주시면 네, 되고요. 네, 네. 근데 이제 여기 못 보던 게 있어요. 여기 보면은 이런 툴이 있는데 이건 뭐 하는 건가요? 기본적으로 이 시마노 이제 파워미터는 네. 마그네틱 그러니까 자석을 이용해서 이 케이던스를 예, 측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. 아니 그 다른 파워미터를 보면은 마그네틱 안 쓰고서 그냥 자체적으로 뭐 센서를 이용해서 하는데 굳이 그 자석을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? 뭐 다른 이제 브랜드에서 뭐 자이로 센서 같이 네. 자석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시마노에서는 자석을 이용하면서 보다 이제 좀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데이터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예, 자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게 이제 자석을 부착할 때 뭐 쓰는 툴인가 보죠? 예, 맞습니다. BB에 최초 장착하기 전에 BB에다가 이 툴을 끼우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눈금이 표시가 돼 있거든요. 눈금이 되는 표시되는 위치에다가 마그네틱을 부착해 주시면 되고요. 이게 캡인가 보죠? 예, 네네. 그다음에 이 마그네틱을 보호해 주는 예, 이제 보호해 주는 캡이 이렇게 두 가지가
아, 색깔이 이제 까만색 블랙하고 화이트 두 가지 자전거 컬러에 맞춰서 이제 붙여라. 예, 맞습니다. 예. 아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잘 봤고요. 이 무게가 그럼 파워미터가 장착 아무래도 배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좀 무거울 것 같아요. 예. 네네. 이게 그럼 파워미터 장착된 크랭크하고 이제 그냥 일반 크랭크하고 무게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? 실제적인 어떤 무게 차이라고 한다면 이제 배터리하고 안에 이제 암 내부에 들어있는 이 각종 케이블들이 무게를 좀 그 증가시키는 영향을 주겠지만 크게 본다면 한 70g 정도? 예. 기존에 이제 크랭크하면서 70g 정도가 예, 증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듀라이스 파워미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아, 이 파워미터가 이 선수들만 필요한 거 아닙니까, 사실? 일단은 기존에 이제 그 자신이 어느 정도 쓰는지, 네.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타는지, 네. 예, 그런 것보다 알고 싶은 라이더라고 한다면, 또한 그런 데이터 값을 알므로써 자기가 어느 정도의 또 효율적으로 탈 수 있는지 여러분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파워미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아,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듀라이스 9형을 쓰고 있는데요. 네. 네. 만약에 울테그라나 이런 기타 구동계를 쓰시던 분들이 이 파워미터를 쓰려면 그냥 이 듀라이스 파워미터만 구입해서 꽂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? 일단은 조금 제약이 있긴 한데요. 예, 파워미터를 구매하시고 또 호환성의 어떤 부분 때문에 앞변속기를 꼭 같이 예, 구매해 주셔야지 그 파워미터하고 크랭크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러면은 듀라이스 앞드레일러가 있어야지 이 크랭크 체인링을 같이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. 예, 맞습니다. R9100 앞변속기와 DI2 앞변속기를 같이 써주셔야 됩니다. 아니, 9형은 안 돼요? 9형 듀라이스? 9형은 호환성 때문에 안 돼요, 진짜? 예, 안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앞드레일러도 바꿔진다는 얘기네요? 예, 맞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네. 네, 이상 그 듀라이스 파워미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제가 여기서 이제 듀라이스 파워미터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, 저한테는 이 엄청난 좌절과 함께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장치가 되더라고요. 네, 제 파워를 딱 보는 순간 이거 올해는 2017년도에는 엄청나게 열심히 타야 되겠구나. 네,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저 또한 네. 이제 그런 좋은 어떤 경험이 되었던 것 같고요. 좀 더 이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나에게 맞는 트레이닝법을 좀 더 터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. 네. 예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조금만 싸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. 아, 저 또한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.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네.